10만 13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모베이스입니다. 모베이스의 테마는 스마트폰 갤럭시, 가, 있습니다. 모베이스, 은, 는 동사는 1999년 3월, 주, 손성신으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주, 손해나크를 거쳐 2007년, 주, 모베이스로 상호를 변경함 동사는 휴대폰 부품 및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산업용 재봉, 자수기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력 사업인 휴대폰 부품 제조의 경우 주요 거래처인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신규 비즈니스로 종속회사인 주 모베이스 전자를 통한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금형 및 전자 부품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휴대폰 케이스, 노트북 케이스 및 아우디오 사출, 재봉기 및 자수기 등을 주로 생산함 대시 재봉기 자수기 업체인 모베이스 선스타, 주와 카오디오 사출 업체인 태국법인,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베트남 및 인도법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휴대폰 및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임 재무 대시 주요 거래처인 현대/기아차향 자동차 부품 및 삼성전자향 휴대폰 케이스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재봉기/자수기 판매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영업의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휴대폰 생산 둔화로 휴대폰 케이스 수주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생산 증가로 자동차 부품 수주는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모베이스의 시가총액은 73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모베이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16위입니다. 모베이스의 상장 주식수는 2395만 8188주입니다. 모베이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모베이스의 퍼은 3.1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2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9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02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8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4배, 12,9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20번지억 원, 63억 원, 14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65번지억 원, 마이너스 232억 원, 76억 원입니다. 모베이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9번지 61%이고 유보율은 2218.9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93 더하기 3.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3.44 더하기 3.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베이스의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0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085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04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베이스의 종가는 3075원이며 주가가 모베이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베이스의 종가는 3075원이며 주가가 모베이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9%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모베이스는 거래량 63,72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7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이베스트에서 19,328주, NH투자증권에서 19,149주, 키움증권에서 7,73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516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2,54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7,944주, 이베스트에서 9,145주,
한국증권에서 8,447주, NH투자증권에서 6,968주, 삼성에서 6,82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21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모베이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